스타트 마지막 촬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공유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뮤직뷰 50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엠 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요? 아 귀엽다고 난리야 아주.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고요 항상.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즌 2 준비할 거야. 고맙다. 바이바이. 응?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장. 미션 하나 준다고 그랬죠? 그 미션이 바로 샤비입니다. 샤비 성공하게 되면 제가 2고 카메라 드리도록 할게요. 클리어 했을 경우 만약에 뭐 클리어 못하면 전시에 넣는다는 거. 오두막 180도 또는 360도가 돌아가는 것을 샤비라고 합니다. 자, 앞발 같은 경우는 마디움 4개가 있죠. 대각선 이렇게 봅니다. 발가락 부분이 이 웨이브 이 부분에 살짝 걸치도록 놓는 게 좋아요. 발가락 부분을 살짝 뒤로 당기면서 눌러주면서 약간 뒤로 당깁니다. 모두가 180도 돌아갔을 때 하는 거죠. 앞발로 보드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먼저 올리고 그리고 다시 뒷발이 올라갑니다. 그럼 앞발 위치 맞추고 뒷발 뒤로 뿝니다. 뒷발은 빨리 끌어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2고 카메라가 걸려 있다고 지금.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두 발을 다 올릴 수가 없잖아. 앞발만 그리고 나서 보드가 날아가는 위치만큼 몸을 날려서 같이 타는 거예요. 자, 먼저 한 발부터 타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미션을 줬나?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발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뒤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180도 돌려면 보드가 거꾸로 되지. 180도 안 돌려도 360도 돌려도 돼. 뭐 안 된 말고. 뭐야? 신경을 내는데 봐. 그렇지. 원래 차라리 그래. 몸만 날아가는 거지. 그치, 뒤로 가는 거. 몸이 앞으로 날아가잖아. 아, 그래서. 앞발에 힘을 준다. 잘 될 것 같아? 뒷문으로 힘을 주면 이게 지금 튀겨버린 거죠. 앞문으로 힘을 주고 뒷발은 뒤로 대각선을 끌어주면 됩니다. 앞쪽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밀어줄 필요는 없어요. 뒷발만 좀 더 세게 차주면 됩니다. 카메라 내 거 같아, 내 거. 아니, 안 그러면 끝부분 자세를 탈 것 같았어. 지금 여기를 끌고 있잖아. 아... 뒤쪽을 끌고 있잖아. 똑같이 보이지, 너 귀하는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 나 혼자 와 이러고 와. 나 연습해. 아 더워. 마지막 촬영인데 죽을 것 같아. 안 돌아가지 왜? 맨발로 해볼까? 맨발. 돌려서. 아 뜨겁다. 태양열 전지가 된 것 같아요. 오. 되게 보여. 아 부러워. 이겨줄 지금 뒷발에 있잖아. 모두만 날아가는 거지. 몸 뒤로 빠지고. 어 열났다. 후덕 찍으네 죽을 것 같다고. 그렇지! 그렇지! 오~ 카메라 가져가려고 이 악문 거 봤지? 네. 땀 봐, 땀. 잠깐 타는데. 역대 최고야. 너무 더워서 탈 헬멧. 써야지! 써야 돼. 어. 써가지고 발가락만 꽉 잡으면 돼. 성공하면 안 되는데. 오! 방금 점!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알리도 그렇고. 자,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 좋아, 좋아. 보드가 날아가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몸을 날리면 됩니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보드가 뒤로 가면은 타기가 힘듭니다. 앞발이 많이, 중심이 많이 좋아지면 앞으로 날아가면 돼. 그래! 어, 이번에 괜찮은데. 방금식으로 하면 된다, 방금식으로. 발 옮기고 합시다. 헬멧을 왜 왔어? 너무 뜨거워서 헬멧이 안 돼. 아, 위험하다고. 순간 딱 끌어주는. 원래 이게 좀 어려운 기술. 떠 있는 상태로 다시 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샤비 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주일? 성공할 때까지 일주일 걸리는. 진짜요? 하루 만에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오늘 카메라 걸으신 거예요? 어. 아. 나는 빨리 할 줄 알았지. 나한테 성공했겠다 열받아서. 그래 거기로 몸이 가면잖아. 뒷발을 빨리 돌려야지. 오 그렇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앞으로 5분 동안 연습을 하고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한 발만 하면 성공하는 거죠. 정확하게 180도 돌아가야 됩니다. 아우 할 것 같아. 뜬금없이 하잖아요. 뜬금없이 큰일 난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오, 오! 아니 지금 바로 올려야지. 올렸는데.
두 발도 올려야 된다 했잖아. 깜짝 놀랐다고. 잘하고 있어. 테스트 할게요. 확실해? 괜히 속는 느낌인데? 기회는 딱 두 번 드리겠습니다. 이 곡 카메라가 내 품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 3일 연습해야 돼 겨우 된다는 거. 저 지금 3시간도 연습 못했는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30분만 성공했다. 30분만에. 여자. 가자. 오! 안 들어왔어. 150도 들어가서 150도. 180도 들어가야 됩니다. 좋아. 앉아. 우와. 네, 좋습니다. 미국 카메라는 저희 집 찬장. 빨리 와. 다른 거 가야지. 오늘 거의 성공했으니까 딴 거 선물. 카메라를 쌀 수 있는 포장지? 나중에 두 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 꾸준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스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위로 점프를 하는 기술. 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테일 부분을 한동굴 합니다. 한동굴 하면 이 마운틴 볼트와 같은 위치가 돼요. 끝부분을 발가락으로 세워서 튕겨줘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게 튕겨줘야 돼요. 앞발은 마운틴 볼트에서 한 5cm 정도 뒤 정확하게 똑바로 놓는 게 좋습니다. 뒤쪽으로 약간 튕긴다는 느낌으로 튕기고 싶어요. 땅 튕겼을 때 앞발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걸 밑으로 튕기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약간 뒤쪽으로 딱 튕기면 발만 딱 잡더라도 무릎 딱 같은 데요. 끌어올려줍니다. 가슴으로 최대한 붙여줘야 돼요. 튕겨서 살짝 앉아주면서 숨겨올립니다. 제자리에서 연습할 때는 몸이 이렇게 위로 떠도 되지만 주행 중에 약간 대각선 앞으로 올게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0cm에서 15cm 정도 뛰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알리를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젓가락 하나 못 넘었어요. 진짜로. 7개월째 되고 나서 진짜 허리만큼 떨었어요. 많은 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쉽게 도전을 해요. 알리에서 탁 막혀. 그러면 대부분이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통과를 못하면 다음 구간 못 올라간다는 거. 꾸준히 알리를 연습을 많이 합시다. 아시겠죠? 네. 뒷발을 세게 뒤로 밑으로 땅 튕깁니다. 그리고 앞발을 접어서 끌어올려. 그렇지! 처음에는 몸만 뜹니다. 돌아가지? 가운데 쪽을 못 튕겨줘요. 아... 자, 다시. 저타를 알리를 좀 더 잘하면 내가 미국 카메라 줄게. 아니, 왜 샵에서도 알리를 맡겨요? 안정감 있게 알리를 한다 그러면 미국 카메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못 믿는 눈치야, 못 믿는 눈치. 흔히 같은 믿겠어요? 안 믿지, 나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항상 재밌게, 항상 보호장비 다 하시고 시즌2 해봅시다. 베베! 끝내! 이렇게 주영이가 째려보고 있었어요. 아,